경상북도 22개 도시 미지의 도시 탐방 경북 탐구 생활. 첫 번째 여행지는 경상북도 경산시. 어디로 떠날까? 뭘 볼까? 어떻게 즐길까? 무궁무진한 기대감을 안고서 미지의 도시로의 탐방 여행. 저 나라와 함께 떠나볼까요?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. 이 날씨엔 어디로든 떠나야겠죠. 이 시간, 이 계절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쉽잖아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잘 보냈다고 소문할 것인가. 그 연구를 여기 경북 탐구생활에서 저 나라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. 적당한 날씨에 경북 방방곳곳 즐거운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. 경북 경산시 남산면에 위치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. 시민들이 즐겁게 휴식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15년 4월 30일 개장된 곳입니다. 사계절을 즐길 수 있도록 계절별 꽃길부터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. 공원이라면 휴식의 명소인데요. 이곳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은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안은 또 어떤 모습일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. 공원과 달리 멋진 기와로 지어진 웅장한 문화관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듯하죠. 들어와 보니까 안은 좀 특별해요. 이곳이 바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안에 있는 문화관인데요. 삼성현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세 분의 성현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곳은 저 혼자 둘러볼 곳이 아닌 것 같아요. 저희 탐구생활 선생님 한 분 모실게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승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삼성현이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 건가요? 네, 삼성현은 세 분의 성인을 가리켜서 삼성현이라 하는데, 첫 번째 원효대사, 그 다음 설총선생, 일연선사, 요 세 분을 가리켜서 삼성현이라고 합니다. 아, 세 분 모두 신라시대 인물이라고 들었는데, 네. 이곳 경산에 이 문화관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이 세 분의 정신을 그리고 정신적 지주인 이 세 분을 그 정신적인 문화를 그리기 위해서 역사문화관을 건립을 했습니다. 가장 먼저 둘러볼 곳은 상설 전시실 중 한 곳인 원효실입니다. 신라시대 승려였던 원효는 이곳 경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. 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그는 한국 불교사상 가장 위대한 고승이기도 합니다. 이곳은 첫 번째 성현의 관인 원효관입니다. 이곳에서는 어떤 것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? 네, 원효관에서는 첫 번째 원효의 탄생과 그리고 두 번째 원효의 깨달음, 마지막 세 번째 사상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눈여겨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 이제 깨달음을 가지신 사상을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상인가요? 네, 원효는 일체의 유심조를 깨닫고 세 가지 사상을 가르침을 주십니다. 일심, 하쟁, 무예. 일심은 모든 것은 한 가지의 마음에 있다. 그리고 하쟁은 화합과 서로 투쟁하지 않는 마음. 그리고 무예. 무예는 서로가 걸림이 없다. 너도 잘나고 나도 잘나면 하나의 무예 사상이라 해서 이 세 가지 사상의 가르침을 주십니다. 이곳 전시실에는 원효의 탄생설화부터 수행의 길로 이어지는 원효의 삶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골물이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. 이곳은 원효대사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설총관입니다. 설총은 신라시대의 유명한 유학자였는데요. 설총관에서는 어떤 것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? 네, 설총관에서는 이두와 이제 왕을 꽃에 비유한 하왕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두란 그 신라시대 때 굉장히 어려웠던 한자들은 원래 갈로들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일반 백성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토시를 달아서 쉽게 만든 것이 이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두를 집대성 한 분이 이제 설촌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화왕계라고 그래서 꽃을 왕에 비유한 이야기입니다. 관심보다는 충신을 가까이 두라는 그 교훈을 남긴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신라 중대의 대학자이자 이두문자를 만든 설총. 그는 원효의 아들이기도 한데요. 설총의 이야기 또한 이곳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문화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둘러보다 보니 이제 마지막 성현의 관에 왔습니다. 이곳에서는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나요? 네, 여기는 일연관입니다. 일연은 경산의 장상군에서 1206년에 탄생을 하셨고, 그리고 어릴 때 이름은 태양을 비춰서 생긴 아들이라서 견명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에 일연으로 불려졌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시면은 일연의 삶과 일연의 행적과 그리고 삼공주사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
삼성현의 마지막 주인공 일연대사. 일연대사의 삶과 수행, 그리고 삼국유사를 쓰기까지 그의 일생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연실입니다. 오늘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을 안팎으로 둘러봤는데요.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주말나들이 오시길 적극 추천합니다. 타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경산을 한번 마음껏 즐겨봐야겠다 생각하시고 앞서 살펴본 원효, 설초, 일연 이 세 분과 함께 역사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경산에 오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으로 발걸음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.